총판입니다. 김해에서 찾아오셨고요. 렉스턴 03년식 흑계 D타입 하나 그리고 배기 하나 두 개 장착했습니다. 사장님 운전해 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신가요?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. 움직임, 움직임. 한마디로. 가속력이나 이런 뭐 변속 충격 이런 건 좀 어떠십니까? 엄청나게 부드러워졌어요. 지금 1500에서 구동이 되는데 지금. 원래 얼마쯤에? 2000 넘어가야 2500 넘어가야 되는데. 아 변속되는 게요? 예. 아 차가 좀 잘 못네요 지금. 예. 저희 타니. 조금 2000 RPM이 안 올라가는데 속도 올려도. 네. RPM 많이 줄면서 연료 소모가 적으면서 차가 운행이 되거든요. 그래서 연비가 더 좋아져요. 자동적으로. 좀 가시다가 악셀을 한번 발라보십시오. 항속주행이 좀 길어지고 있거든요. 배기어들 아침에 나와가지고. 쭉 그냥 나가요. 속도 많이 안 떨어지고. 지금 어떻게 좋아지는데 2000 RPM 2500 안 넘어가고 변속되었는데. 예, 아까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2500에서 3000에서 변속이 됐었는데 RPM이 지금 많이 떨어져서 지금 있는 게 RPM 내려가도 변속 내려가도 무슨 부드럽다. 예, 예. 충격도 부드럽고 진동은 좀 어떠신 것 같습니까? 진정 말할 게 없죠. 순간 가속 저까지 한번 쫙 걸려보십시오. 아, 이쪽으로요? 아. 아까보다 많이 차가 잘 나가는데요. 잘 나가요. 계속 간다 지금. 밖에 있어요 지금. 많이 막혔죠? 응. 계속 간다. 계속 이게 항속거리거든요. 응. 이게 늘어 저 배기 붙임으로 인해갖고 이게 더 늘어나요. 원래 탑만 다르셔도 이게 늘어나는데 배기 붙임으로 인해갖고 쫙 늘어나요. 항속거리가. 좋은데. 야 근데 신기하다. 야 2000 RPM이 안 넘어가면서 변속되네. 제품 개발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대표님. 이게 지금 다 좋아진 게 아니거든요. 이제 한 6개월 정도 점차 좋아질 거예요. 영상 이제 사장님께서 좀 보셨지만 그 보시면 더 보시면 아마 그 멘트가 나올 건데 지금 현재 좋아진 거는 100%를 잡으면 한 65% 정도밖에 안 좋아진 거예요. 일단 차가 지금 덜덜덜 그러잖아 지금. 예. 여기서 지금 아무것도 안 다셔도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. 한 6개월간. 점차점 더 좋아질 거예요. 일단 한번 느껴보시고요. 혹시 또 변화되는 거 있으면은 한번 또 연락 좀 주십시오. 네. 예. 그럼 효과 많이 보시고요. 네. 예. 전화 주십시오. 네. 예.
Thank you.